이 영상이 많은 곳에 닿지 않지만 보고 계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뭐가 됐든 저보다는 잘 살고 계실 거거든. 제 자신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보는 거죠. 저는 도망을 잘 쳤지 무언가를 질투적으로 해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제 주변에 혹은 앞으로 만날 분들 중에 저와 엮여있다는 게 신기할 뿐, 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우, 이제 완전히 했었네. 오늘 이제 비 안 오겠죠? 하늘 봤을 땐 한 번도 안 오겠다. 완전 괜찮네. 파란 하늘 보이네. 끝났다, 끝났어. 근데 이렇게 떠들어 놓고 있다 비 오면 웃기겠다. 지금 사가지 뭐 생각날 때 사두는 게 낫지 않을까. 아따, 어렵다. 익숙하지가 않네. 예? 30대가 되고 나니 돈 많으면 내 인생에 도움되는 거 맞고 행복에 도움되는 게 맞지만 살아온 삶을 종합해봤을 때 파이가 더 커지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부지런히 사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 운이 좋아서 내가 전혀 그쪽이랑 상관없는 분야에서 어나더 레벨이 되고 탑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런 확률은 사실 로또가 더 빠를 수도 있으니 지금의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히 사는 게 스스로에게 제일 좋지 않을까 라는 건방진 소리 한번 해봅니다. 일을 하면서 네 인생이 제일 행복하고 500% 만족하냐고 하면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거라는 거에는 변함이 없다. 그런 오토바이 좀 나왔으면 좋겠네. 물론 절대 나올 리가 없겠지만 딱 VF100 정도 되는 배기량이랑 바디 사이즈인데 2채널 ABS면 아유 바로 업어온다. 아, 당연히 나올 리가 없기 때문에 짓거리는 거지 뭐. 저는 배달대행을 춘추전국 시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방금 지나간 배달대행 사무실이 제가 일해본 적은 없는데 지금도 나와 있다시피 시작은 바로고였으나 중간에 만나플러스가 되었다가 만나플러스가 이름이 바뀐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모아라인이라고 합니다. 저런 것 때문에라도 배달대행 사무실에서 오래오래 일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배차를 주시는 건 좋은데 아이 거지 같은 거 좀 그만 달라니까. 싫다고. 내가 언제 뭐 코를 안 탄댔니? 가기 싫다고. 좋은 데만 갈 거라고. 네, 감사합니다. 네. 어쩜 이렇게 피크가 될수록 콜이 거지 같냐? 어메이징하구만. 제가 뭐 굳이 아탑을 가야 합니까? 가야지 이거. 아 이건 추벤데 못 참지. 아 아쉽다. 알뜰 배달은 3배차가 국룰인데. 에헤이. 저피 첫 콜이 알뜰 한 개 3,000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노예입니다. 진짜 나처럼만 콜 안 타면 돈 많이 벌게요.
이 와중에 유배지 꼽는 개민 클라스 에즈구요 톰과 제리구요 선 넘네 안 간다 그 유배지 좀 그만 꼽아라 하 할렐루야 이런 골을 원했어 나는 진작 이런 골 좀 치지 그랬어 6,400원 정도 모지르니까 두 개 정도는 타야겠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들어주세요.